네, 안녕하세요. 극작가 진주라고 합니다. 예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극작 수업을 진행하는데요. 그 수업에 참여하는 선생님과 학생의 이야기입니다. 한 학기 동안 희곡을 완성하는 이야기예요. 이 작품을 처음 썼던 게 2019년의 일이에요. 연극계 미투가 발생하고 나서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는데,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을 진언해야 되는가?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.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.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극중극의 이야기를 더 확장해서 쓰려다 보니까 극작의 이야기를 가져오게 되더라고요. 단순히 극작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진실을 바라봐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. 네, 저는 졸업작품을 세 편을 제출을 했는데, 운이 좋게도 그 중에 두 작품이 이미 공연이 됐습니다.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, 6.25 양민 학살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요. 아직 발표되지 못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. 이 이야기를 쓰면서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질문으로 가득 차 있는 극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극장 안에서 이 수많은 질문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어떤 답보다는 이 극을 다 보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면 그게 무엇일까 저도 궁금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